여러분 안녕하세요. 빠스상입니다.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상품은 뉴런 랩타일사의 뉴런 랩타일사의 하이엔드 타라트리움 90에 60에 45짜리 사이즈 파충류 사육장입니다. 저는 이걸 비너스로 샀어요. 비너스 기존 사육장이 잠금장치가 없고 환기구멍이 좀 약한 것 같아서 뉴런 랩타일사의 하이엔드 타라트리움 사육장을 구입했습니다. 이 좋은 점은 있어 보여요. 일단 블랙으로 마감된 게 세련돼 보이고 위에가 철조망으로 되어 있어서 공기가 아주 그냥 뽀송뽀송하게 항상 순환이 아주 잘 돼요. 광고하는 것 같이 정말 좋아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앞부분에 이렇게 문이 달려있어요. 비너스 똥을 치우거나 안에 흙을 갈아줄 때도 굉장히 편하죠. 기존에 제가 갖고 있던 사육장은 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단점도 있어. 두 개야. 이게요 완전체로 오는 게 아닙니다. 반 완전체예요. 이 부분은 완전체고 이 윗부분을 본인이 직접 조립을 해야 돼. 그런데 조립이 어렵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쉽냐? 또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야. 내가 뭔 말을 하냐? 나도 몰라. 왜 말하냐? 중국말로 돼 있어. 설명서가. 내가 중국 사람처럼 생기긴 했지만 중국 사람 아니잖아요. 모두 설명서가 중국말로 돼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겠어. 그림도 다 그 그림이 그림 같아. 지금 밑에 A, B, C, D, E, F, G 써있는데 야 제가 설명서도 스캔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여러분이 알아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이 너무 정말 아쉬웠어요. 두 번째, 뭐가 아쉬웠냐? 설명서가 빈약하다 보니까는 이게 중간에 연결되는 이응세인데 이응세들을 잘못 꼽을 수가 있어. 그럼 빼잖아요? 막 빼다가 빼잖아? 잘못 빼면은 얘처럼 잘라져. 이게 뿍! 이 안에 박힌 거야, 이 안에. 이 철 프레임 안에 박혀서 빼니까 이렇게 돼버려. 그렇지만 뭐 걱정할 수 없는 게 한 번에 기회는 도주더라고. 이분들이 여분으로 하나씩은 다 넣어줬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못 빼다가 부러져도 단 한 번에 기회는 도준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종류별로 하나씩은 다 넣어놨습니다. 이분들이 제발 수입하시는 분들 중국말 좀 한국말을 좀 번역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서 판매하는데 전혀 못 알아듣겠어. 전혀. 야, 오늘 뉴런 랩타일사의 하이엔드 테라트리움 어떠셨습니까? 가격 25만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가격 25만원 있어 보입니다. 비너스 괜찮니? 좋아하니? 찍찍이 역시 맛이 좋아. 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문이 약간 좀 허접해요. 밑에도 잘 안 잠기고 아이들 문 열지 말라고 방지용 럭을 다시 구해가지고 달았어요. 문제점을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번 다시 비너스는 탈출을 못합니다.